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이 기타줄을 감을 때 요 브릿지핀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브릿지핀이 왜 튀어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브릿지핀이 왜 튀어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타 상판 안쪽을 찍을 수는 없어서 제가 브릿지를 따로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상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안쪽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타줄은 이렇게 끝에 엔드볼이 달려있어요. 엔드볼이 달려있는데 이 엔드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핀 끝에 걸려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걸려있는 경우에는 기타줄을 감다 보면 이 볼이 이렇게 핀을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이 빠지는 건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는 그냥 올라오는 정도만 보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돌리다 보면 핀이 아예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정해 주시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요 볼 엔드가 요렇게 핀 끝에 걸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올라가서 핀과 상판 사이에 이렇게 고정이 되도록 기타줄을 조정하시면은 기타줄을 감았을 때 핀이 튀어오르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조치 방법은 이제 기타줄을 고정하는 이 핀의 끝을 갈아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핀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홈이 파여져 있어요. 홈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있습니다. 이 홈이 있는 쪽을 사선으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홈이 없는 핀 같은 경우에는 기타줄이 고정되는 부분을 사선으로 갈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셨죠? 사포로 조금만 갈았는데도 이렇게 사선으로 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선으로 갈게 되면 이제 그 볼핸드가 걸릴 접점이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핀 끝을 갈아주시면 이제 기타줄 끝에 볼핸드가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판과 핀 사이에 고정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핀을 갈긴 싫다, 이렇게 핀을 갈기 싫은 분들은 줄이 이렇게 헐렁한 상태에서 손을 안쪽으로 넣고 기타줄에 볼 엔드가 핀 끝에 걸려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핀 끝에 걸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볼 엔드를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밀어서 이제 상판과 브릿지 핀 사이에 고정되게 한 후에 손을 빼고 기타줄을 감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사실 제시한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조금 번거롭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예 기타줄을 넣을 때 이 끝부분을 살짝 꺾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안 될 수는 있는데요. 가장 간편하고 쉽게 그냥 빨리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브릿지 핀이 튀어나왔을 때 왜 튀어나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안 튀어나오게 기타줄을 감을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다른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